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공복 체중이 74.8kg. 이번 주에 거의 이제 74kg대로 진입을 한것 같아요. 74kg가 많죠? 살이 조금 빠져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바디 프로필반 모집했는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아, 이거 또 어떻게 참가자분들을 뽑아야 되나 또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거의 2주 차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보통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체중계를 재고 그 다음에 방탄커피라는 걸 만들어 먹어요. 방탄커피가 뭐냐면 이제 블렛프루프 커피라 해가지고 내 몸에 뭐 들어오는 걸뭐 막아주는 뭐 그런 커피? 뭐 완전 무결의 커피? 뭐 이러면서 나온 말인데 방탄소년단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커피를 약간 뭐 공복감을 좀 해결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뭐 그런 커피예요. 사실 별건 없고요. 그냥 커피 내 오일이 잔뜩 들어간 커피예요. 그래서 방탄커피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 원래는 방탄커피에는 좀 금속 필터로 걸러진 좋은 커피를 써야 돼요. 하지만 전 그런 게 없어서 인스턴트 커피를 쓰고요. 인스턴트 커피를 뭐 대략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전 참고로 이 커피를 먹고 운동을 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커피만 먹고 운동을 갈 거라서 조금 기존의 방탄 커피와는 다르게 타요. 저는 좀제 맘대로 타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카카오 바래. 이거 100% 카카오라서 칼로리가 거의 없고 또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요 정도? 딱히 그램수를 재시나 이런 건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넣어요. 그 다음에 커피가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스테비아를 좀 넣어요.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거의 없거든요. 스테비아는 조금 생각해서 넣어요. 스테비아는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한 5g 정도? 한 5g 정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커피에 소금을 넣어요. 핑크솔트인데 핑크솔트를 거의 한 1g에서 2g 가량 넣어요. 오늘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2g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또 운동 이제 커피를 또, 아니 또 소금을 또 먹긴 먹을 거예요. 2g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 이제 방탄 커피의 필수적인 재료가 이 MCT 오일. MCT 오일이라는 거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약간 중간 사슬의 체인의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MCT 오일을 뭐 키토제닉 하는 사람들이 먹어주는 이유가 빨리 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먹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MCT 오일은 처음에 먹으시면 배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g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7g 정도 먹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이 기버터예요. 뭐 그냥 버터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기버터가 몸에 좀더 좋다 하더라고요. 기버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10g 정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버터가 저는 좀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더 우유 맛이 많이 난다 해야 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커피를 믹서에 섞어줘야 돼요. 이게 처음엔 되게 맛없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 방탄 커피는 믹서에 갈아 먹는 이유가 뭐 그냥 사실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기름들을 고속으로 갈게 되면 미쉐라라는 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지방 분자들이 조금 더 잘게 쪼개지면서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변한다고 해서 기왕이면 커피를 먹을 거면 갈아 먹는 게 조금 더 몸에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해서 저는 갈아 먹고요. 근데 바쁘신 분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럼 이 커피를 먹고 저는 오늘 운동을 갈 거고요. 요즘에 태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뽀샤시 하는데 태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태닝을 할 거고 오늘 가서 분들 바디 프로필반 하는 거 최종적으로 뽑아서 공지를 해야겠죠. 지금 한 거의 한 140분 정도가 지원하셨는데 5명만 뽑아야 되거든요. 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일단 좀 커요.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저도 혼자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사실 진짜로 막 10명 뽑아서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하고
제 채널이 빨리 커지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100명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써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태밍 끝났습니다. 태밍을 하는 이유는 카메라 앞에서 몸이 조금 더잘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몸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 태닝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안 나와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부끄럽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운동은 원암 덤벨 프레스인데, 원암 덤벨 프레스를 파워랙이나 벤치프레스에서 함으로써 한쪽 팔을 고정시킨 뒤 움직이는 팔에 최대한 스트레칭에 집중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가슴을 최대한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므로 반대편 팔은 고정을 시키고 움직이는 팔은 최대한 가슴이 늘어나는 데 집중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왔습니다. 케일 주스를 갈아 먹을 건 아니고요. 이게 케일인데, 운동 끝나고 제가 자주 먹는 이제 프로틴 쉐이크 만드는 법을 공유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키토제닉 식사를 하면서 2시부터 이제 공복을 깨요. 2시 전까지는 계속 공복을 유지하고 2시부터 8시까지 먹는데, 2시에 프로틴 파우더를 한 잔, 프로틴 파우더는 아니고 프로틴 쉐이크를, 그러니까 쉐이크를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20시쯤, 8시쯤 저녁을 마지막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을 유지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쉐이크에 넣는 것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은 케일을 씻어서 오겠습니다. 자, 케일 씻어 왔고요. 물을 한 300ml 넣을 거예요. 물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프로틴 파우더 2스쿱. 근데 프로틴 파우더는 한 스쿱만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2스쿱 넣는 이유가 키토제닉 식사를 하니까 확실히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가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스쿱 넣어서 조금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CT 오일 5g만 딱 넣을 거예요. 5g만. 오케이. 얘가 밀도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만 팍 부어버리면 한 2, 3g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냉동 아보카도. 그러니까 키토제닉 식사는 대부분 지방에서 에너지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원들을 많이 넣어주고 섞어서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넣어줘요. 그 다음에 브라질너트. 브라질너트는 원래 한 주 정도 넣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토요일이라서 저녁에 좀 뭐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알만 넣을게요. 다섯 알만. 브라질너트 다섯 알. 그리고 또 키토제닉을 하면 몸에서 염분 배출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소금을 아까 전에 운동 가기 전에 한 2g 먹었고요. 지금 한 2g에서 3g 정도 먹을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이렇게. 제가 조금 넣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 굵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주 음식원들이고, 지금부터 이제 진짜 보충제, 그러니까 서플러먼트가 들어갑니다. 서플러먼트, 보충제를 이제 넣는 이유는, 키토제닉 식사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라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성분들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충제를 먹어줌으로써 그거를 예방을 하게 되는데, 제 보충제 스택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보충제는 모두 다 벌크서플러먼트.com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미국에서 직구를 한 거라서 150불 이상 넘겨버리면 여러분 관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 적당히 사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보충제는 뭐 키토제닉을 한다는 분들의 여러 유튜브나 글들을 참고해서 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구매하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먹고 있는데 그닥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개해드릴 거는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좋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키토제닉을 하게 되면 뭐 근육이나 근육량이나 관절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많이 못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섭취량은 한 10g 정도 먹어주는 편이에요. 이거 좀 좋은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좋은 게 안에 숟가락이 들어있어서 되게 좋아요. 슬리움 허스크라는 건데요. 이거는 트레인트루 관장님 채널에서 본 건데 아무래도 키토제닉 하면 파이버, 식이섬유들을 많이 못 먹으니까 되게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샀어요. 근데 사실 도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실리움 허스크도 10g 마그네슘하고 포타슘 두 개를 넣을 건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g 정도 먹고 있고요. 마그네슘이랑 포타슘 먹는 이유는 이제 몸에서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토제닉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뭐 키토플루라는 게 걸려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몸에서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없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전해질을 보충해주면 키토플루를 안 겪는다고 해요. 저는 실제로 키토제닉 2주차인데도 키토플루 같은 걸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키토플루의 존재도 알았고 키토플루를 예방하는 방법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아니 포타슘 같은 경우는 4.7g 정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5g. 다음에는 이제 녹조류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거 스피루리나라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나중에 타이핑으로 적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세계 몇 대 뭐 건강식품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얘 주기능은 항산화 작용? 그래서 몸에 있는 염증들을 조금 제거해 주고 뭐 피부 미용에 좋고 뭐 내 건강에 좋고 뭐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이 스피루니나 같은 경우는 10g 정도 먹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맛없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 약간 역할 수도 있어요. 다음 소개시켜 드릴 식품은 클로렐라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루니나랑 조금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나사에서 우주인의 뭐 식품 뭐 이러면서 약간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얘의 주기능도 뭐 중금속 배출, 뭐 면역력 증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어보는 겁니다. 이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3g 이 적당 섭취량이라고 해요. 모든 거를 다 넣었고요. 정말 맛이 없는 쉐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갈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맛이 없는 프로테인 쉐이크가 완성이 됐고요. 먹어볼게요. 일단 이게 아까 전에 클로렐라랑 스피룰리나라는 해조류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진짜 강하게 나요. 그 맛이 진짜 강하게 나고 제가 아까 K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초록색의 맛이 투머치예요.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 맛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그냥 약간 맛없어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간편하잖아요. 간편해서 먹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먹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편집을 해야겠네요. 유튜브 편집을 하다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외출을 해야 돼서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